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가요, 이번 시간에 원래 그 거지 같은 상간녀 이야기 가져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걸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거지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먼저 가져왔고요. 그 빵과 바나나 이야기는 요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형님이 완전 쳐도셨는지 저희 남편은 남자로 보고 자꾸 들이대요. 안되겠습니다. 제가 불살라 줘야겠네요. 원제, 형님이 제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단 남편은 절대로 아닌데 형님이, 그러니까 손윗 동서 형님이 저희 남편을 남자로 보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아 물론 저도 아니 이게 무슨 미친 생각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너무 찝찝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저희 두 사람은 결혼 2년차 부부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완전 대놓고 저희 남편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느낌입니다. 네, 추파 그거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거 다 써볼 테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 부부와 형님네 부부 이렇게 네 사람이 다 함께 만났을 때 형님이 아유, 우리 도련님은 요리도 잘해, 청소도 잘해, 너무 가정적이야, 아유, 동서는 참 좋겠다 이러면서 자리가 시작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칭찬을 해요. 이걸 듣고 있는 저희 신랑이 거북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하는 거야. 몇 시간을. 또 시부모님을 포함해 아주부님까지 다른 사람 모두가 이젠 도련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저렇게 부릅니다.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두 번째, 하루는 또 저희 네 사람이 다 같이 모였고 부대찌개를 먹고 있었는데요. 제 남편이 다 먹었다 싶으면 그걸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챙기고 챙기고 또 챙기는 거야. 참고로 처음에만 떠주는 게 아니라 계속 떠주는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두에게 그랬다면, 그렇다면 저도 딱히 이상한 생각을 안 했겠지만 자기 남편인 아주버님은 단 한 번도 안 챙겨주고, 물론 동서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제 남편만 챙긴다 이겁니다. 세 번째, 어느 주말 아주버님만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굳이 제 남편이 해주는 요리를 먹어야겠다며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계속 징징거리더니 결국 아주버님도 없이 혼자 풀 메이크업에 이쁜 옷 입고 와가지고 깔깔대며 밥 먹고 갔어요. 거기에 과도한 요리 칭찬은 덤이었죠. 참고로 형님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거는 3번과 같은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대뜸 제 남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만지며 아우 너무 맛있게 먹었어, 다음에 또 올게, 이지랄. 참고로 이땐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며 살짝 피하긴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버님과 크게 부부싸움을 했던 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너희 형 왜 저래? 라며 신세 한탄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다 더 어이없는 건 이게 딱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무려 세 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또 그 중에 한 번은 통화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 적도 있어요. 여섯 번째, 부부끼리 뭐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니 저한테는 아주버님을 향해 오빠라 불러라 이러고 저희 남편한테는 자기를 누나라고 불러봐 이렇게 시켰어요. 아니 다른 것도 그랬지만 이때 저 기분 완전 쎄했거든요. 여하튼 대충 이 정도인데 여러분 보기엔 어떠세요? 사실 전 원래부터 형님이 싫었어요. 제가 시집오기 전부터 저런 느낌이 났었거든. 그리고 최근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 이런 형님을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저희 부부가 예민한 건가요? 저는요, 정말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형수와 시동생이 그렇게까지 편하게 지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 이런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해주신다면 바로 저희 남편을 통해 형님한테 앞으로 선을 지켜달라 라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옳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안 통한다 그럼 뭐 찾아가서 불을 질러버려야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가족적이었으니 이럴 때는 형님이 아니라 아주버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냥 동생인 척하고 형 제발 형수님이 자꾸 나한테 툭하면 하소연하고 울면서 전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 갈 곳이 없는 건지 뭔지 맨날 풀메이크업 해가지고 꼭 나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집 와가지고 밥 먹고 가더라. 이씨. 형이 좀 잘해. 나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딱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풀기. 2번 깔깔깔. 그래요. 불난, 불사, 불지를 용기면 뭐 형님이 아니라 아주버님한테 보내세요. 아주버님,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하는 건 너무 조심스럽지만 요즘 부부 사이 괜찮으신 거 맞나요? 형님이 자꾸 저희 신랑한테 막 2시간씩 전화하고 그러던데 물론 걱정도 되지만 저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대충 이렇게 하면서 풀메 사건도 던져버리세요. 또 그날 아주버님도 같이 오시는 건 줄 알았는데 형님 혼자 와가지고 저희 남편 머리도 쓰다듬고 저 너무 놀랬어요. 또 중간에서 많이 난감했고요.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해결이 될 겁니다. 3번 그거요. 말하는 순간 쓰니와 남편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죠. 저렇게 확 미쳐버린 것들 상대하면 쓰니도 미쳐버린다고. 아시겠죠? 4번 제가 보기에 진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동서인 쓰니가 아니 꼽거나 그게 아니면 원래부터 여왕발 놀이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내 남자 바운더리 안에 있다가 쓰니랑 결혼을 하니까 괜히 심술이 나서 저지랄 하는 것 같아요. 5번 원래 타고나길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태생부터가 남자만 보면 환장하고 이 세상 모든 남자랑 썸을 타고 싶어 하면서 남자 꼬시는 게 몸과 영혼에 배어있는 그 쓰레기들. 6번 와, 쓰니 형님 끼가 아주 그냥 넘쳐 흐르네요. 아주버님한테 두 사람 어디서 만났는지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하는지. 7번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해도 저렇게 하는 건 오바 아닌가? 여하튼 쓰니가 말을 하면 쓰니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남편 보고 직접 부담스럽다고 말하라 하세요. 그리고 만남은 가지지 마시고 멀리 하셔야 하며 이 역시 마찬가지 쓰니 말고 남편 선에서 거절하라고 해요. 아시겠죠? 8번 보니까 댓글에 조작이다! 라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예전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이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죠. 형수가 시동생한테 미친듯이 들이대고 찝쩍대고 집착하던 거. 그러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동생 결혼하기 전에 형네 부부랑 같이 살았는데 둘이 술 마시고 잤다. 뭐. 9번 참고로 저는 저희 시동생과 띠동갑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식도 갔었죠. 물론 그때는 연애 중이었고.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시동생 머리를 쓰다듬거나 전화를 하는 거 상상도 안 되는데. 아니 그냥 나는 시동생 번호도 모르고 살아요. 그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만 알고 있을 뿐이죠. 일단 그 여자가 이상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요 괜히 얽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그냥 남편과 마주치는 걸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그냥 저 부부랑 엮일 일 자체를 만들지 마. 또 문자 같은 거 직접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형이랑 따로 보라고 해요. 물론 부부 동반이나 집에 혼자 찾아오는 거 그런 상황 자체를 회피 기동하세요. 도망가라고. 온다 그러면 우리 간다 이러고. 후기 이걸 얘기하면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들 하는 댓글 되게 많았는데요. 일단 바로 오늘 저희 남편한테 형님이 보낸 카톡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 남편도 그래요. 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밀어낸 걸 보면 그 이상한 불편함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단 사진 보죠. 도련님 오늘 저녁에 뭐해요? 뭐하고 있으려나? 동서랑 해서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을래요? 도련님 형은 금요일이라고 또 낚시하러 가버렸어. 아니면 우리 한 잔? 가자! 형수님 저희 오늘 장모님 댁 가야 해서요. 힝 어쩔 수 없지 뭐. 갔다 와서 맥주라도 한 잔 할래요? 저한테 중요한 할 말 있으세요? 아니 그냥 맥주나 한잔 하자고. 불금이잖아. 그게 저 늦게 올 것 같아요. 형이나 시댁 문제로 할 말 있으시면 저희 마누라한테 말해주세요. 저 말고. 그런 거 없는데. 만난 식사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야,
저 진짜 너무 짜증나고요. 아니 형수고 시동생이고 지랄이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남편도 있는 유부녀가 거기다 결혼까지 한 사람한테 왜 저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젠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 해도 못 참아요. 그냥 얘기할 거고 불을 확 싸 질러버려야겠습니다. 퇴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분 개 그지 같네요 진짜. 댓글 1번.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쓰니만 이상해지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던 그 사람. 그런데요, 와, 톡 보니까 진짜 미쳤네요. 그래도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면 일만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아주버님 선에서 처치할 수 있도록 말하세요. 그런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선 세게 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온 집안 두 집안 다 박살나는 그런 그지 같은 꼬라지 나오는 거지. 헐. 2번. 아니 썸남도 아닌 시동생한테 뭐해요? 이 지랄. 와 진짜 미친년이야 뭐야. 님 형님 예전에 뭐 술집 다녔답니까? 아니 왜 저래 진짜? 3번. 와 형수가 결혼을 한 시동생한테 저런다고 완전 이상하네요. 덜덜덜덜덜. 님 일단 가만히 계세요. 분위기 보니까 쓰니 남편이 먼저 한 소리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별 미친 그지 같은 것들이 다 있네. 4번. 사실 결혼한 시동생이니까 이제 호칭은 서방님이죠. 도리님이 아니라. 그런데 저 여자가 저기서 서방님 뭐하세요? 이러면 더 소름 돋을 것 같아. 헐. 5번. 결혼을 한 다시 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시동생은 서방님으로 호칭 바꾸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저 여자 시동생 결혼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영원한 내 남자 도리님 뭐 이런 거 있잖아. 6번. 불을 쏴 지르니 불을 쏴 지르니 어쩌니 하면서 기분 나빠봐야 뭐 얼마나 심하겠어 했는데 헐 이거는 한 가정이 아니라 그냥 한 집안 자체를 작살 파탄낼 미친 요부네요. 그냥 이거 연끈을 작정하고 시부모 형한테 다 보여주세요. 너무 불편하다. 아니 불쾌하다고 그지 같다고 불 쏴 지른다고. 7번. 보니까 일단 쓰니 남편이 너무나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런 건 남편이 칼같이 자르는 게 맞는 겁니다. 8번. 장모님 댁에 간다고 아예 대놓고 거절을 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쳐먹고 갔다 와서 맥주라도 하자는 거 반드시 꼭 만나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네요. 아니 술 처마시고 뭐 하려고 돌았나? 어? 9번. 혹시 보험 설계사 시작한 거 아닐까요? 초보일 때 저렇게 말 걸더라고. 마치 매뉴얼처럼. 내 댓글 쓰니? 저희 형님 직업 공무원이에요. 10번. 헐 역대급이다. 아니 진짜 왜 저래 뭐야. 시댁에 있는 두 아들한테 주목받는 여자가 오직 본인 하나였으면 해서 저 지랄을 하는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11번. 쓰니 정말 죄송해요. 첫 글만 봤을 땐 그냥 쓰니가 예민한 사람 아니 오징어 치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네. 헐 죄송합니다. 저를 오징어로 마구 때려주세요. 12번. 헐 카톡 완전 소름 돋는다. 야 이거 막 냄새가 나는데 그죠? 일단 지른다고 했으니까 뒤에 후기 올라오면 바로 또 보도록 하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니 화이팅. 응?